자, 차분한 가을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주 풍요로운 가을의 무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정말 풍성한 이 가을의 가을 음악회를 장식해줄 대한민국 트로트의 대세 이창호!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곳 경기장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.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네! 자, 그렇다면 이제 뒤에 또 훌륭한 또 우리 선배님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제 무대까지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자, 먼저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제29회 인천 계양구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가수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 모습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중계 화면을 직접 감상하고 왔는데 제 무대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,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제 노래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! 연습해보겠습니다. 돈도 좋지만 헤이! 명예도 좋지만 헤이! 한 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돈도 좋지만 헤이! 명예도 좋지만 헤이! 준비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
두 번째 곡으로 사랑의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. 좋은 무대, 좋은 노래 하시려면 목을 좀 축여야 됩니다. 예. 다시 한번 우리 이철원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 계양구하고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? 아니면 처음 오셨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이제 계양구에는 제가 이제 스케줄상 올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무대에 선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네. 그럼 이렇게 많은 구민을 만난 것도 처음이네요. 그러게요, 그러게요. 네네. 근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네요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우와. 아니, 우리 이찬원 씨 팬클럽이야 뭐 당연히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겠지만 우리 계양구민 여러분도 열렬하게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사실 노래를 하는 가수지만 음악은 사실 이제 듣는 사람의 것이니까. 네, 네, 네. 그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우리 가수 이찬원 씨가 더 멋진 노래 해주신 것 같아서. 아유, 그래도 참 좋습니다. 네, 네. 정말 우리 계양구민 여러분들께서 이 무대를 즐겨주시는 무대 의식 자체, 문화 의식이 대단하시네요. 네. 어, 네. 그 언제나 보면. 저는 이 무대에서 이찬원 씨를 가끔 만나는데 참 그 뭐라 그럴까 바른 가수. 아, 감사합니다. 그죠? 참 바른 가수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릇됨이 이만큼도 없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에너지로
우리 계양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. 네, 우리 계양국민 여러분들 29회 계양국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화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늘 가정과 개인의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,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? 네?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네네. 말 못하는 가수가 꽤 있어. 잘생겼다고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MC로 발탁된 거예요. 자,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우리 MC 선생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회를 보면 출연자가 모두 잘생겨 보입니다. 아, 이거 큰 장점이죠? 네네네. 자, 이어지는 우리 이찬원 씨의 또 멋진 무대. 신뚱에게 안 할 거예요? 뭐 전에 또 한 곡이 더 있는데. 아우, 예. 자, 그럼 미운사네? 그렇습니다. 자, 미운사네부터 출발합니다. 미운사네 보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제29회 인천 계양 국민의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제 무대 재밌게 즐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또 이제 끝나고 정말 훌륭한 우리 송가인 씨의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저는 준비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? 진또배기 맞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찬또배기를 이 계양구 무대에 있게 만들어준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계양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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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